조선입니다.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나누기 좋아합니다. 특징이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누면 문제내기도 편해요. 그래서 이제 시대를 나누는데요. 요조선은 단군 조선과 그리고 이제 이만조선 시기로 나눕니다. 추가로 뭐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는 요거 두 개만 나누겠습니다.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다 시기별 특징들 쭉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단군조선부터 봐야겠죠. 고조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단군왕건. 단군왕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단군신화 한번 보고 가죠. 단군신화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느님 계셨대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구인지 모르죠? 누구와는 다를까? 하나님과 달라요. 교회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거를 적절히 번역하는 거죠. 더 갓 되겠습니다. 주의 대문자죠. 자, 잠깐 상식 퀴즈. 이거 아랍어로 번역하면 뭐게? 알라야. 알라가 바로 하나님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같이 씁니다.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이제 하나님 똑같고요. 이 밑에 예수님 나오시면 기독교고요. 그리고 이제 마호메트 나오면 이슬람교입니다. 사실 그냥 비슷한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상식 얘기였고요. 하느님, 환인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께서 하늘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살피고 계셨는데요. 그 아들 중에 한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구름 밑에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아래 보니까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참 예쁜 애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얘들이 뭔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더랍니다. 약간 좀 무식합니다. 아직도 문명이 기술이 좀 덜 발달했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쟤네들을 다스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합니다. 아빠 아빠 제가 내려가서 쟤네들 좀 다스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래 가! 혼자 가면 쓸쓸하니까 친구들 붙여줄게. 홍대 바람을 다 쓰이는 자, 우사 비를 다 쓰이는 자, 운사 뭘 다 쓰일까요? 물을 다 쓰이겠죠. 이 셋에다가 역시 쪽수가 최고니까 사람들도 좀 많이 데리고 가라. 플러스 우리 삼촌 이렇게 끌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을 다스리니 아랫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훈훈한 얘기에서 단군신화가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조차도 서로 잡아먹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동물들 중에 두 마리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동물이 이게? 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10년 동안 고양이 단수를 들었어, 그러면서. 그치. 근데,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을. 왕자. 너희 친구들이 알려줬어. 이마의 왕자. 호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있었대요. 어느 날 얘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니?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인간이 될 방법이 없을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인간이 될 방법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환웅님한테 찾아갑니다. 환웅님을 찾아갔더니 저 멀리 보이는 환웅님 머리 위에 이상한 게 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노란색 띠도가 떠 있네요. 그렇습니다. 환웅님께서는 이미 올 것을 예감하시고 그리고 퀘스트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퀘스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퀘스트를 받습니다. 인간이 되자. 인간이 되고 싶냐?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37일 동안 동굴에 틀어박혀서 햇빛을 보지 말고 숲과 마늘만 먹으면서 버텨라 라는 퀘스트를 주십니다. 함정은 이때 우리나라는 마늘이 없다는 거. 어쨌든 마늘입니다. 이제 이 숲과 마늘만 먹으면서 열심히 버티기 시작했는데요. 호랑이는 참을 성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무방가 버립니다. 곰은 미련했던 건지 인내심이 강했던 건지 꿋꿋하게 버텼고 어느 날 갑자기 졸려서 자고 나니까 인간이 되었습니다.
3시까지 되었네요. 일단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죠? 화동님한테 달려갑니다. 화동님은 머리 위에 있던 느낌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뭘 바뀌었을까요? 물음표로 바뀌었습니다. 게스트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음표로 바뀌었고 말할 거니까 이제 그래 수고했다. 너 인간이 됐구나. 참 상하다. 내가 퀘스트 보상으로 너한테 이름을 내려주마. 그래서 몸에서 여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몸을 뜻하는 옹자 그리고 이제 여자를 뜻하는 여자를 써서 옹녀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퀘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퀘스트 뭐였을까요? 우리 결혼합시다가 떴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수락을 누르면서 옹녀와 화동님은 결혼했고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 왕범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범께서는 태백산 밑에 신실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 되겠습니다. 고조선 아닙니다. 조선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나중에 이제 1392년에 이성계가 세우는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고조선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계속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옛 고자 쓴 거예요. 옛날 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이 됐고 그리고 이 나라는 단군 왕범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서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이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다스렸고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잘 살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단군 신화죠. 물론 이 홍익인간 이념을 이어받아서 학교를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학교가 있을까? 홍익대학교가 있죠. 홍익대학교 가면은 단군상 있어요. 가끔 테러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신화죠. 감 있게 있는 얘기죠. 하늘에서 왔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물이 인간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신화라는 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100% 창작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뭔가 사실이 요 정도는 있겠지? 거기다 이만큼 뻥튀기를 시켰겠지? 그래서 신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신화로 미뤄봤을 때 요 정도의 사실은 아마도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단군 조선의 모습을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거에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죠. 자, 얘들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네요. 자,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 네. 우리는 무슨 사상으로 이야기 들었을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손에서 불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선민사상 또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천손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진 얘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어느 시대에 발생한다? 문명의 차이. 그래서 청동기 시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진 애들이 하늘에서 왔다 어디선가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 내려왔다 풍배, 우사,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애들이 필요한 이유는 농사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선사상의 필수 조건은 위에 있는 애들 뿐이 아니죠. 아래들도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어줄 애들. 신석기 문화를 가진 애들이 있었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 얘네들 중에 곰과 결혼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마도 곰을 섬기는 부족. 토테미즘 기억나시죠? 곰 섬기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 섬기는 부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들 섬기던 부족은 가버렸다. 함께하지 않았지만 누가? 곰을 섬기던 부족. 토테미즘으로서 곰을 섬기던 부족이 함께하면서 얘네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었다? 보조선이 성립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군왕범이라는 명칭이 사실 이 단어가 합쳐져서 있는 말이에요. 단군이라는 건 제사를 지나는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왕범이라는 건 그 당시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께서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 어떻게 하셨다? 혼자서 다 해주셨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제정일치 되시겠습니다. 제정일치 사회였을 거라네요. 저쪽에 떠는 것만 추가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을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서 다스렸다 정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삼국유사의 시대인 장중시와 기타 등등 얘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서의 의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주변의 역사까지 같이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중국 역사 책에 보면은 고조선에는 8개 조항으로 된 법이 있었다라고 해요. 8조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 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책에서 자료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단군조선에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여기서 단군조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흘렀습니다. 고조선은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왕위를 세습하기도 했대요. 왕위 세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가발전단지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던 얘기죠. 왕위를 세습한다는 얘기는 뭐다? 왕의 힘이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졌다는 얘기죠. 왕의 힘이 강하다는 건 결국 국가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조선 나라가 잘 발전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는 고조선 나름 중국과도 이제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국이 이제 뒤쪽 가게 되면은 이제 후반부 가게 되면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여러 개로 나눠져서 서로 이제 짱 먹겠다고 싸우던 시대가 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 제일 가깝게 있었던 나라가 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이라는 나라랑 대립할 정도로 강성하기도 했었는데 중국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통일한 나라는 진이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황제로 유명하죠. 중국 최초의 황제입니다. 시작하는 황제, 시황제 되겠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부르죠. 불로초모라고 불로장생하고 싶었던 아저씨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근데 두 명 만에 망해요. 황제 두 명 만에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려고 여럿이서 막 싸우고 있는 시기. 그래서 진이 망하고 한이 세워지는 시기. 진한 교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나름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패권을 잡고 있다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살겠다면 살기 어떨까요? 싫거나 아니면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아, 이 혼란기에서 내가 영웅이 되겠어, 내가 중국 대륙에 패권을 잡겠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난 평화주의자야, 싸움이 싫어, 이런 동네에서 있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자 도망가자, 이동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흘러서 이동해온다 라는 의미로 유이민이라고 불러요. 유이민, 이민해오는 사람들, 흘러오는 흐를 유자 써서 유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이만이란 아저씨가 있었대요. 이 아저씨 중국 쪽에서 살다가 이제 고조선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고조선은 준왕이라는 아저씨가 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사이좋게 지냈대요. 그래 이만, 고조선 서쪽에 살아라. 중국에서 공격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막는 역할을 해라, 수비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서 잘 살다가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준왕을 남쪽으로 꽂혀버리고 위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위만조선의 가장 큰 특징은 철기 문화예요. 이미 중국은 철기 다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슬슬 철기를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 때 앞선 기술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가 발전합니다. 여기저기 주변 정복하면서 열심히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돈벌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한반도 남부에 진이라는 또 다른 진이 있습니다. 이 진하고 달라요. 자, 잠깐 교과서 지도 보시면 여기 있죠? 화면 볼게요, 화면에.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한반도 남부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한이라는 나라로 교체됐습니다. 통일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교류하고 싶어 했대요. 이쪽에서 이 당시 최고에선 철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철을 사고자 했었는데요. 고조선이 사이에 껴있죠. 고조선은 진과 그리고 이제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 진과 이 진 달라요. 그런데 자, 좋게 얘기하면 중개무역이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뭘까? 사이에서 지나가는 애들 삥 뜨는 거죠. 여기서 사서 저기다 판다. 내 거 붙이고 사이에서 겁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신념을 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주변에 지금 지도에 나와있지 않은데요. 중국 위쪽에 보시면, 고조선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이름이 흉악한 애들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말 타고 달리면서 여기저기 다 때려부시는 애들입니다. 흉노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흉노라는 애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애들인데요. 이미 진나라 시황제 나름 셌죠. 시황제는 흉노,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쟤네 어떻게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러더니 어떻게든 이쪽을 좀 몰아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오지마 그러면서 두꺼운 벽을 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도 뭐겠니? 만리장성입니다. 중국 애들한테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짜로 막아버렸고 한나라 초반에 그래 한번 풀러 가볼까 했다가 털립니다. 왕이 죽을 뻔합니다. 황제죠. 한나라 황제가 죽을 뻔하고요. 심지어 흉노랑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리가 먹을 것도 줄게.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한나라 황제의 딸 공주가 흉노의 왕한테 시집가기도 합니다. 거의 인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나라도 시간이 지나서 무시무시한 애가 튀어나옵니다. 한나라 무제입니다. 자, 황제 이름은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명칭입니다. 시호라고도 불려요. 자,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살아있을 때 업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붙여줍니다. 제는 황제를 뜻할 거고요. 무자가 그 사람을 상징한다면 이 사람은 뭐 잘했던 싸움이다. 감사합니다. 싸움 잘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저기 다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흉노 완전히 털어버립니다. 가서. 그리고 남쪽으로 심지어 가서 베트남 털어버리기도 합니다. 서쪽으로 털어버리고요. 그리고 동쪽에 야! 그 동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 삥 뜯고 있기 때문에 공격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가 고조선을 침략합니다. 고조선 나름대로 잘 버텼습니다. 1년여 버텼는데요. 계속해서 침략을 받다 보니까 안에서 지배층들 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고조선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분연을 설치해요. 분연이라는 건 분과 현입니다. 분 또는 현, 지방행정구역이에요. 한나라의 지방행정구역입니다. 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정복했다. 그리고 일본 땅에다가 경상이도 설치합니다. 전라남도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일본이란 나라의 형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일본을 지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선에다가 이런 한나라의 행정구역을 설치하고서 한나라 관리를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야 설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들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그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일까 저항하겠죠.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토착민이라고 부릅니다. 토착민들의 저항이 심해졌고 물론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뺏어갔겠죠. 토착민들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기 위해서 법이 복잡해져요. 8개면 충분했던 법이 60개 조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뜯어가기도 하는 것이 이때 얘기입니다. 팔촌법시대는 굉장히 평화스러웠다라고 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도둑질 걱정이 없어가지고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화스럽게 우리끼리 잘 살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이상한 놈들이 쳐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풍속도 안 좋아지고 각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만조선에 관련된 이야기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냐? 이 시대냐? 시대적 특징들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책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저 지도인데요. 그 한국사 배우다 보면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일단 중국 쪽 얘기 지명들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있지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그렸습니다. 자, 위에 동네 이름 뭐니? 이미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많이 표현했었던 만주지요.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지금 영토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이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 강은 왠지 힙합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합니다.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요하고요. 이걸 중국식 발음으로 읽게 되면은 야오허라고 부릅니다. 허가 강 한자를 쓰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근처를 뭐라고 부를까? 역시 용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요령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국식으로 읽으면은 야오 똑같이 닝이라고 있습니다. 야오닝지방 잠시 후에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옵션. 여기 동쪽을 뭐라고 볼까? 일단 기준은 요니까 여기 동쪽 요동네입니다. 여기 서쪽은 뭘까? 요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동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야오둥이라는 이름도 중국식 발음도 쓰고요. 둥이 동쪽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튀어나온 애 있지? 얘가 그래서 야오둥 지방에 있는 반도다라고 해서 야오둥 반도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끔 등장하는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아닌데 외부 지역인데 한반도 바깥인데 한국사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멀리 쓰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한번 봤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청룡기가 사용됨에 따라 랴오닝 지방과 어딘지 알죠? 이제 한반도 서북부 지방의 부족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군장이 출현하였다. 청룡기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세력이 가장 강한 군장이 여러 부족 사회를 통합하여 점차 지배 영역을 넓혀 나갔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한데요. 이 부분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강했던 나라냐 이걸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가발전단지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나라로 봤을 때 고조선은 어느 단계쯤일까? 아직도 확실하지 않죠? 계속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문은 동문조선 설명입니다.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을 건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지금은 기원 후니까 2333에다 2018 더하면은 4350일이 됩니다. 4350일 숫자 복잡하죠? 그냥 대충 올려서 5000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 역사입니다. 5000년. 훨씬 더 있어 보이고 싶어? 자, 반만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은 저기서 시작된 거고요. 고조선은 야오닝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답니다. 대동강은 어딘지 아시죠? 북한 쪽에 있죠? 평양 근처입니다. 그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런 문화 범위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경 탁자식 고인들의 출토 범위를 통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경에는 왕이라고 칭하며 이제는 군장이 아니라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중국의 연, 아까 이야기했던 춘추전국 시대에 우리나라 옆에 붙어있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초에 연해 침략을 받아 일시적으로 약해지기도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단군조선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락 끊겼죠? 미만조선 얘기입니다. 중국의 지난 교체기 미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연해서 우리를 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고조선의 주당은 그 당시 왕이에요. 위만에게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고요. 그리고 이후에 위만은 세력을 키워서 주남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여기 위만조선 가장 큰 특징이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철제 무기를 이용하면서 발달합니다. 당연히 철제 농기구도 썼을 거고요. 그리고 특징적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는 거 한반도 남부의 진보 중국의 한산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슬픈 얘기들이 시작됩니다.
보조선이 강해지고 흉노와 연결해서 하늘을 압박하자 한 무제는 대군을 보내 보조선을 공격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여기 좋은 특산물이 있는데 그거 우리 마음대로 좀 뜯어먹어보자 라면서 공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보조선은 나름 승리를 거두는 등 저항했으나 결국은 이제 지배층의 내군과 함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해서 멸망합니다. 멸망 이후에 옛 보조선 영토 일부에 낙랑군 등 군현을 설치했고요.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이후 세력이 점차 약화되다가 최고의 강태국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추출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하나 남겨지기도 했었죠. 혹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라는 전래 이야기 들은 적이 있나요? 호동왕자 고구려 사람이고요. 그리고 낙랑공주 저 낙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 보시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판 로미오 줄리엣스럽죠. 고구려 왕자 있었다, 낙랑이 있었다. 고구려가 낙랑을 공격하고 싶었는데 낙랑에는 보물이 있었대요.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오는 북이 있었대요. 스스로 오는 북이다라고 해서 자경도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쳐들어가지 못하자 일단 친한 척하면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결혼을 주선하고 두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낙랑공주한테 그 북을 찢게 했고 그 분만 믿고 있었던 낙랑애들은 열심히 쳐자고 있다가 고구려한테 털려서 망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낙랑공주가 배신했다는 걸 안 낙랑의 지배자가 공주를 죽여버렸고 그리고 이제 내 사랑 어려운 일 했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찾으러도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의 시체를 보고 슬퍼했다는 그런 얘기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는 간호동을 사람들이 가끔가다 호동왕자라고 부르는 거기도 해요. 자, 고조선의 정치 조직과 사회 모습입니다. 일단 단군 조선 얘기부터 시작하겠죠? 제정일치 사회입니다. 제사 정치 다 합니다. 단군 왕권이나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권 세습되면서 정치 조직이 안정됐고 그리고 풍배 무사 원사는 사실 관직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국가가 발전하면서 여러 관직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관직 중에서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도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과 중도 있었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특징들이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사실 고조선은 딱 연내만국이다 중앙집권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좀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왜? 왕이 세습했으니까 이제 왕 권력 꽤 강해지네. 그리고 이제 뭐 관리 귀족도 있었다. 중앙집권으로 넘어가고 있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과 국민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연명하고스러운 모습이긴 하죠. 요즘 특별히 주장하진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왕께 강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팔주의법입니다. 고조선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팔주의법이 있었대요. 세 가지 조항이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 사회가 계급사회, 개인의 생명력과 노동력을 존중하고 사회개선의 개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이쯤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사실 아래 보시면 자료 원투 있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고조선에 관련된 자료는 이게 다기 때문에 맨날 얘네들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쪽은 뭐 장군신화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아래 팔주의법 보겠습니다. 자, 자료 2의 팔주의법 한서 한나라 역사 책입니다. 한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저기에 이제 고조선의 팔주의법 중에 세 개 조항이 있대요. 저 조항들 중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팔주의 법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 세 가지. 위쪽 본문에 있었죠. 첫째, 계급사회였다. 두 번째,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한다. 세 번째, 사유재산이 있다. 이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 뭘 보고? 계급사회를 알 수 있게 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어 하나만 해결됩니다. 로비가 있죠. 계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유재산.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부분이 있죠. 갚는 거는 내 거를 남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저 부분, 뭐 막 50만 전을 내게 한다. 여기서도 우리가 사유재산이 있다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볼까요?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현질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노비가 안 됩니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아, 즉 현지에서 노비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왕따당해서 결혼도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갖고 사는 일이 없었다. 왕따당하기 싫어서 다들 착하게 살았다. 아, 행복했네요. 그리고 여자는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는 저랬는데 남자는?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사회는 남성 위주 사회가 많아요.